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엠블루입니다. 네가 날 떠날 거란 직감이 와.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들만. 느낌이 달랐던 싸늘한 바이바이. 난 보낼 수 없어. 'Cause I love you. 나를 사랑한다 할 땐 언제고 이제 왔어. Why you say goodbye? 네, 저희 첫 정규 1집 퍼스트 스텝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이틀곡은 직감이고요. 직감 소개 좀. 직감이란 곡은요, 아주 대중성과 세련됨을 같이 겸비한 멋진 저희 색깔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조금 스마트한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이번에 좀 남성스러움과 약간 시크한 이미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모두 다 운동도 많이 하고 특히 용환 같은 경우에는 러닝도 많이 뛰면서 되게 몸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만큼 되게 준비 많이 된 앨범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네. 다이어트보다는 네. 저희 앨범 준비하는 게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녹음 같은 부분도 세션을 쓰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적인 좀 더 1년 전보다도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세현이랑 이별하고 신혜랑 사실 뭐 한다고 하기 되게 웃긴데 일단 박신혜 씨랑 같이 또 남신혜 이후에 두 번째 작품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저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도 많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많이 서로 도와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서현이랑은 1년 좀 넘게 같이 가장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많이 아쉽고 그리고 또 아직 지금까지 못해본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지금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CN블루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 First Step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타이틀곡 직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안에 정말 좋은 곡들 많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네, 러브걸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를 했고 일단 곡은 굉장히 멜로디가 좀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달달한 그런 노래고요. 네, 그럼 러브걸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ss me, 너만을 사랑해. 네가 웃을 때 난 바보처럼 내가 널 볼 때 넌 마치 예쁜 인형처럼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두근 거려 너 때문에 난 하루하루 행복해져. I want you on my love. 이번에 일본에서 두 번째 싱글 타이틀곡으로서 용화 형이 작곡 작사한 곡이고요. 정말 강한 비트감에 또 멜로디는 부드럽고 또 게다가 오리콘 차트 인디즈 부분에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위클리 차트 8위를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I don't know why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넌 내 가실 어쩌는지 물어봐도 대답조차 하지를 않아. See, 하지마 하지마 내 말이 들리니. 네, 지금까지 CN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